안녕하세요, 산사람입니다. 오늘 휴일 아침입니다. 자고 일어나가지고 잠시 또 영상을 켰습니다. 이거는 솔란으로 구입했는데, 요 난초가 좀 특이합니다. 환엽변으로 해가지고, 그 다음에 황산반이 굉장히 예쁘게 그래들어 나오는 그런 종류인데, 예전 영상에 보시면은 이 변방이래 막 환엽을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래 생긴 그런 난초였습니다. 이것도 번식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. 이게 그 옆에 또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 요거는 지금 뿌리가 좀안 좋고 해가지고 지금 제가 키우고 있고, 좋은 것들은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전화가 가지고 뿌리 좋고 예쁘게 생긴 것들은 분주를 해줬습니다. 뿌리 안 좋은 것만 제가 가지고 키운데, 역시나 이게 보면은 뿌리도 안 좋은 방면에 이 신화들이 이렇게 이렇게 두 촉이 올라옵니다. 이 번식력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솔란으로 봤는데, 하여튼간에 예전 이제 솔란 해가지고 입변 이 영상 보시면은 변방들이 다 이렇게 오가가 있습니다. 오가가지고 환엽변으로 해가 황산반이 예쁘게 들은 그런 종자입니다. 이거 보면 이 정식하는 촉 보시면은 거의 뭐 이런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솔란으로 반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이 난초가 어찌 보면 솔란은 이렇진 않는데, 이 종자들은 좀 특이합니다. 아, 무늬가 예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 보면은 변이 굉장히 예쁘게 생길 것 같습니다. 이게 요것도 약간 이리 보면 아주 성깔 있게 뒤틀리면서 이렇게 오가가 있습니다. 자, 이거는 또 입변산반인데, 아, 신화가 뭐 아주 예쁘게 황산반으로 신화가 이렇게 예쁘게 깔려 있습니다. 핑크색으로. 정형적인 핑크색입니다. 근데 이 보시다시피 이 소심 개체들은 이 핑크색이 아니고 하얗게 깨끗하게 나옵니다. 자, 만약에 요게 산반 소심이라면은 이런 핑크색이 아니고 잡티가 없는 깨끗한 무색입니다. 하얗게. 그러는데 자, 이 핑크색은 산반들은 핑크색이나 자홍색이나 이렇게 띄고 올라옵니다. 정형적인 산반 무늬입니다. 변이 굉장히 잘생겼습니다. 입변에 후육, 또 육덕도 굳고 굉장히 후육질입니다. 이게 뻐둥뻐둥합니다. 그러다가 황산반을 멋지게 다니, 가지 묶이기 때문에. 아, 예쁘지? 제가 좋아하는 우리 집의 호복륜입니다. 무늬가 굉장히 아름답고 멋집니다. 이 정도로 이래 멋진 호복륜은 아마 드뭅니다. 그리고 변 자체도 입변에다가 두껍고 골도 지고
이 보시면 살짝 뒤틀리면서 아주 멋집니다. 신화도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. 세척 오래 이제 오래 크면 이제 내촉이 됩니다.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만 봐도 기분 좋습니다. 멋지지? 이런 잇변 개체에 무늬 드는 걸 키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. 꽃도 볼 수도 있고, 또 여배도도 감상도 되고 하니까. 오늘은 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또 휴일 잘 보내시고, 기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. 요건 또 제가 이제 수석 하나 산에서 쪼아가지고 이래 만들었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휴일 되십시오. 또 다음에 또 멋진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